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420장 통일 찬송과 212장 너 성결키 위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빌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로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라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하가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9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3장까지는 이 멸망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재차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40장은 41장과 하나 된 내용으로 보면 좋지요. 40장, 41장은 예루살렘 몰락 이후의 상황을 별다른 신학적 이유 없이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는 42장에 넘어가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즉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의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공격해서 정말 참담하게 파괴되고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멸망 후에 일들이 이뤄지는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이제 성이 정복되면서 사로잡아 갈 때 바로 예레미야도 함께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포로에 끼어 있는 것을 느부사라단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석방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지요. 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도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하고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계속 멸망 후에도 이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레미야나 또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인간적으로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에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이 고백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목자가 어제까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는데 내일도 인도할까? 이 양들이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와 같은 준비된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간다면 가는 중에 거기는 푸른 초장도 나오고 실만한 물가도 나오고 정말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아주 뜻밖의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느부사라단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고 시드기야 왕이 깨달아야 될 말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다 쓸데없다.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역할을 주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내가 강하거나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적국이 되는 바벨론의 사령관 지금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 느부사라단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받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각성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못 깨닫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 현 입장, 현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이 느부사라단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말씀 중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계속 멸망의 길로 갑니까?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계속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옛날 멸망당했던 남쪽 왕국 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들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소리에 우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우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 또는 어떤 사상 어떤 다른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느부사라단의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생명의 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이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남아있길 원하면 남아있어라. 여기에 남아있어도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 당시 이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다랴에게 가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다른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그러면서 이제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과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 편안하게 살 거를 생각한다면 이 느부사라단이 총사령관이 자기를 선대해 주겠다는데 바벨론으로 따라갔으면 정말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곳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가 부름받은 곳에 그가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내 삶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정 시간 동안 수련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현 주소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는 더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쫓아 자기가 살아갈 것을 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 예언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용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잘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오늘 또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제 오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운 것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울 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나를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 따라 존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계신 자리에서 꼭 10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